하우스 뭐야 미치. 아이고, 근데 골드가 나와. 난리다.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아니 그냥 뭐 파이트 모아갖고 딴 거 해도 되니까. 아, 1템이라고요? 아, 미쳤다. 아이고 난리 났네. 근데 좀 이거는 지금 다 사야겠죠. 어차피 지고 가는 거라고는 하지만 좀 살짝 그렇다. 버프 잘 걸렸네. 턴이 있어가지고 못 죽일 거야. 아니면 뭐 갱플랭크라도 나와갖고 골드라도 먹고 갈 수 있으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비적이 나오네. 레벨업도 애매하고. 천천히 가보죠. 어차피 2-2까지는 이제밖에 쉽지 않으니까. 2코 페어를 들고 있어서 또 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이온 충격기 한 명. 이온 충격이 두 명이네. 손잡이 하지 말아야겠다. F가랭이 좀 오래 버틴 것 같긴 하네. 점사 이뤄졌으면 좀 잡을만 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잡는다고 뭐 큰 차이 나지 않나. 레벨업 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선택이니까 되겠네. 2, 4, 7. 이제 여기서 그냥 보통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는 다음 라운드에. 그러니까 여기서 검을 가져와서. 이건 이기겠다. 여기가 나와 더 안 붙었네. 나는 뭐 이제는 잘 붙은 편에 속하지. 성잡이는 확실히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아 이걸 팔아둘 걸 그랬다. 비적보다는 지금 검을 가져가야 되는데 검 하나 있으면 진짜 거의 무조건 연승이야. 근데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 무조건 들어오겠다. 검에 하나밖에 없네. 갑옷 맞지? 갑옷 맞아. 수호천사가 곡궁보다 더 중요한데 요즘에. 야 이제 그 부가 나오네. 일찍 나오지. 일찍 나왔으면 좀 떨어졌을 텐데. 뽀삐 좀 사고 싶은데. 뽀삐는 솔직히 사둘만하지. 아, 근데 모데카이잖아. 다리우스를 안 모아놨는데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카직스 오랫동안 쓸 거잖아. 그러면은 모아두는 게 맞을까? 이자 받을 수 있으면 3원짜리 그냥 파는 게 좋아. 둘 다 파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기면은 뭐 이거 사고 이거 파는 거. 웬만하면 이길 걸? 여기서 이기면 이거 팔게요. 이긴다고 루시안을 팔긴 좀 그래. 뽀삐 페어 좀 아깝다.
역시 수호천사 카덱스야. 아 잠깐만 팔아야 되고요. 아 이거 아니 뭐야 골드는 레벨업 무조건 해줘야겠고. 아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 그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템을 한 개를 먹었어요 첫 라운드. 그리고 초밥집에서 템을 한 개 먹고 2-6에 템을 먹으면은 딱 3개잖아요? 그거야. 내가 지금 시작할 때 템을 한 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레벨업은 당연히 빨리 땡겨줘야겠고 이걸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사도 하나가 안 붙네. 근데 뽀삐를 좀 사놨어야 되나? 근데 뽀삐 페어를 무는 건 진짜 이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 이론적으로는 뽀삐를 문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 이타이밍이에요. 페어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뭐 이자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사기사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없을 때 3코를 무는 건 정말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 이거는 좀 들고 가고 싶긴 하네. 페어가 이렇게 붙으면 리롤을 좀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아 머리 아프긴 하다. 안 맞추면 좀 많이 약해서 브럼 사고 돌리자 좀. 얘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좀. 어이야 하나만 붙어야 되는데 바로 사나 붙었다. 그리고 애쉬는 써야 되니까 오른쪽 이거 팔고 이기면 둘 다 팔게요 나머지. 아 이거 너무 잘 걸렸는데? 아 지겠는데 이거. 어 잘 땡기나? 어 잘 땡겼다. 아 아닌데 안 맞았네. 카직스가 역시 좋은가. 정리 잘해줬고. 아야 두 마리씩 좀 맞춰주면 안 될까? 그 정도는 해주면 했던 것 같은데. 아야 이걸 친다고? 그럴 수 있지 친구. 요거까지? 아이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뭐 나왔으니까 써야지. 이 기사가 근데 안 뜨네. 이거는 일단 불황을 모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리고 곡궁은 어디 나올까나. 쉐는 안 쓸 거니까 풀. 아직 드레이브나 너 나오면 쓸 수 있어. 데이브나 너 나오면 가능해. 여기까지 팔아두고 뇌절 방지. 아리는 뭐 견제용으로 사둘까요? 자 제가 지금 템이요 곡궁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곡궁을 여기서 스태틱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뭐 스태틱으로 이득 보는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만든 스태틱보다 나중에 만든 스태틱이 차라리 구인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온 충격기를 만들자. 어차피 이제 이 스태틱을 두 개 못 만든다면 이온 충격기 더하기 구인수를 동시에 준비해 두자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후회하게 해주지. 아, 또 갑자기 기사가 또 나올랑 말랑하네요. 팔아두고 사둬야죠. 사기사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것 같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냥 구대기야 템이다. 바로스에 템 넣어야 되나? 애쉬 이성이 안 떠가지고 이제 질 때가 되긴 했어. 잘 땡겨봐. 아니 애쉬야 어디가
카직스 아니었으면 이거 안 돌아갔다 지금 게임. 카직스 아니었으면 게임 안 돌아갔다. 세계 모이세요. 데마시아를 위하여. 이거 좀 고민되네. 그냥 올릴까? 근데 일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돌려놓자. 오, 애쉬가 바로 떴는데? 아, 이거는 이제 기사 가는 건 늦었거든요? 드레이브는 남겨놓고, 이제는 기사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 요들이 있네? 육류들이야? 이젠 수호자를 가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초가스 나오면 사야지. 물 먼저 먹어 치워줄 때. 그니까, 생각하는 게 7레벨, 이거 팔고, 초가스 하나, 예, 수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가스는 이제 시즌, 스킬 시즌 시간이 기니까 수호차는 사가 더 넣어야지. 아, 여기서 템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이거 체력이 아직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는 아니지. 일단 버리고. 야, 쬐! 쬐 수 있을 때 쬐, 그냥. 마음 편하게 쬐. 거의 미친놈처럼 쬐는데. 고연포는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 우유들이라서 육류들 가겠다는 거겠죠? 근데 체력이 낮잖아요. 고연포가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이건 쳤다. 저도 상관없어. 곡궁 좀 안 쓰고 있는데 레벨업하고 플리를 돌릴 건데 드레이브 나오면 넣게요. 뭘 뺄지는 고민 중이야. 야, 사는 게 맞았으려나? 아, 그랬을 수도 있어 사실. 안 쓸 것 같아. 여기도 초가스가 들어가냐? 어쩌다 초가스. 아, 얘는 뭐야? 초가스자 근데 너무 늦었다. 이거. 이러면 스킬 쓸 때 안 나가는데. 아. 쟤는 이자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성 하나 띄우겠다고 리로를 굴린다? 이거랑? 좀 아닌 것 같아. 팔렙 찍읍시다. 배치는 여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더 낫겠다. 배치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일단 카운터 배치를 해놓긴 했는데, 모르겠네. 왼쪽에 지금 블리츠가 있으면 제 애쉬가 땡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니, 아무튼 초가스는 개사기야.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아꼈는데. 근데 이거 그럼 뭐라고. 초가스, 가인 초가스는 개사기예요. 아니, 지금 보이세요? 초가스가 시너지가 없는데 딜이 1등이야.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1등 뭐야? 100%인데? 아니 디질라게 째긴 해야 돼 지금. 진짜 무조건 엄청 째야 돼 지금. 내일이 없는 듯이 째야 돼 지금. 꼬꼬마 더 챙겨. 아, 됐는데. 1등이 뭔지 안 봤어. 근데 문제가 1등이 뭐야? 아, 사기사. 육기사야? 아, 레드 만들었어야 되네. 괜찮아. 모렐로로 해결하자. 모렐로로 해결하자. 어쩔 수 없다. 공허를 맞추자고요? 이제 와서?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생각보다. 아니, 카직스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초가스한테 수호천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맞고. 쨔! 뒤질려하게 쨔! 그냥 죽을 때까지 쨔! 어차피 1등이랑 1대1 해야 돼. 구인수를 만들어줬어야 되네. 이게 AP 이거 두 개 만들 게 아니라. 블리츠가 없네. 요 배치가 좀 안 좋아. 어디서 지금 저딴 아트록스를 지금. 와, 아니 일단 수호천나 없는 아트록스는 쓰레기야. 당일 행이죠. 근데 이번 판에 신기하게 초가스가 한 명도 없어. 그니까 문이, 아니 죽은 걸 수도 있겠다. 안 봐서 모르겠어. 정찰 안 했어 이번 판은. 내 거밖에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어 애초에. 구렙도 봐야 돼 이거 이기려면. 다리우스 템 왜 이렇게 좋아? 이 사람은 템이 애초에 좀 안 좋게 나온 게 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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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이야. 그러니까 음전자가 4개 나왔어. 거기에 갑옷이 2개. 와 진짜 템 진짜 개구대기다. 어떻게 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하게 나오긴 했다. 와 진짜 템 진짜 개안 좋. 그러니까 1등인을 계속 유지해서 그런 걸 수 있어. 그리고 운도 안 좋은 게 리로를 그렇게 굴렸는데 드레이븐이 이성이야. 체력 체력 체력. 아 구인수. 무조건 여기서 체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한테 구인수 주는게 맞아. 이거 레벨업을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근데 이거 붙이면 이득이거든요. 드레이븐 견제해두고 이거 쓸만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레벨업 해야 되니까. 넣을 걸 찾았기 때문에 레벨업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등 만났네요. 제가 싸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트루뎀인 게 아니거든요. 침묵 또 만들어줬어. 아, 게다가 음전자 두 개 더 뭐야? 와, 이 사람 진짜 운 진짜 드럽게 없긴 하다, 진짜. 아니, 음전자를 몇 개를 먹은 거야, 이 사람? 아까 이 사람이 방금 여는 하나의 은전자를 하나 더 먹었어. 모렐 무조건 만들어야죠. AP 하나 더 있어요. AP 하나 더 있어. 이 사람 진짜 템 때문에 나한테 졌다.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와 이거 어떻게 은전자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냐. 그니까
아 진짜 개불쌍한 게 음전자를 지금 4개 먹었어. 아 5개 먹어. 5개. 와 저 개불쌍하다 진짜. 아 진짜 안 되는 판이다 이 사람도. 이게 원래 이 사람한테 제가 치워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도 10개고 이분도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가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되게 안 좋아 저거. 운이 안 좋아 그냥 진짜. 아 졌다. 마나 탔어. 아 나도 졌네. 난 운이 안 좋아서 졌네. 토가스 같은 게 이런 그니까 악마 정찰대한테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블리츠 있나? 블리츠가 하나 있네. 어 이러면 바꿀 수는 없고. 좀 돌리자. 아, 초가스 하나 더 나와서. 견제 견제. 딱 만났네요 블리츠. 어 뭐야 악마 카노스는. 아니 막 미치셨나 지금. 아 근데 딱 잘 맞았다 이거. 지금 밸런스요? 살짝 안 맞죠. 살짝 안 맞는 수준이야 지금. 완전히 맞는 상황은 아니고. 아 카오스 너무 큰데. 아 근데 카오스 쓰는 사람이 없네. 아 이분 지금 모르겠다. 사고. 곡궁이 진짜 갖고 싶었나봐 이분은. 근데 악마가 한 명, 침묵이 하나. 아, 얘 뭐야? 아, 악마 바로 걸렸다고? 아니 양 그럴 수 있지. 아 뭐야 이건. 전쟁 중이다. 명심하도록. 이성 뜨면 초가스 갈고 쓸까? 카우스도 좋죠. 이거 레벨업할 여유는 없고 풀리를 돌려갖고 찾아봅시다. 나 뭐 하나 오코 이성은 띄워갖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좀 물건을 간 것 같긴 한데 좀 돌려볼까.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진짜 이거 이성 나오면은 이거 자리 이거 얘 갈고 쓸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스킬 못 쓰니까.
8렙을 찍었는데 아직 나오는 게 없네. 이런 건 베인 주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얘 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난 혹한의 힘으로 태어났다.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일단 주자.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거 모델 바꿔주고 싶은데. 와, 캐리 성이 떴다고 여기? 9렙 달았네 게다가. 있겠어? 후회하게 해주지. 44번. 악마당했다 씨. 아, 자꾸 악마당하네 이게. 배치를 바꿔야겠다. 이거 하나가 안 뜨긴 하네. 카와스가 왜 악마가 됐어? 뭐야? 모르겠는데 악마 왜 생겼냐? 야 너 뭐야? 너 왜 유령 악마가 동시에 왜 생겼어? 별버거 달려? 아, 이게 킨드가 궁을 썼네? 제발 좀 죽어주시겠어요? 갑옷이 필요해, 지금. 검이 있어서. 유령을 킨드가 맞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맞출 건 다 맞췄고. 아 설마 아까 죽은 카서스 악마 때문에 얘가 악마가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이딴 보고가 다 있어 무슨. 아까 죽었던 친구 때문에 얘가 악마가 됐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아 근데 그것 말고 설명이 안 되긴 하네. 네가 도살인다. 그럴 수 있지. 뭐야 이건. 아니 생각해보니까 바로스 안 봤네. 나왔다.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좀 좋긴 하네. 다 못 옮겼다, 씨. 되려나?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침묵이야? 아, 네, 이거. 와! 카우스 뭐야, 미친. 와, 카타가 많아 채워서 카우스 계속 꿈쓴다. 이래도 이긴다고? 왼쪽이 낫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채팅창보다 몰랐는데 바로스가 삼성에 나오네. 정찰대는 완벽한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이거 하나 붙으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이거는 근데 카오스를 약간 오픈시키는 게 맞겠다. 이성이어갖고 약간 오픈해주는 게 작지 않나? 애쉬는 어차피 뭐 다 있어.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솔라리는 카오스 주면 되겠죠. 카오스를 약간 오픈시키고 약간 이렇게 차라리 오픈시켜버릴까? 카오스를 너무 오픈됐나? 너무 오픈됐다 이거. 근데 약간 이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더는 오픈시키는 좀 그렇다. 약간 오히려 한 칸씩 움직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카서스가 그러니까 이게 위로 좀 펼쳐지게 진영이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얘는 일로 뛸 테고 스킬 뭐야 저거. 아우 너무 잘 얼었어. 아 카우스 미쳤어 그냥. 정신 나갔다 진짜 카우스. 넣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악마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사기야. 그냥 테마나를 추가로 먹고 들어가는 건 비슷하잖아요 이게 카우스가. 이거는 근데 제보 좀 해야겠다. 계속 굴립시다. 의미는 없는데. 애니 왜 안 와? 아 근데 애쉬가 지금 침묵이다 그냥. 아 좀 일찍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이긴 것 같다. 카우스가 아니 카우스가 정신이 나갔어 지금 데미지가. 게다가 마나가 타잖아 바로스한테 애들이. 이렇게 어리도 순진했습니다. 우린 전쟁 중 견제해두죠. 명심하도록.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할 것 같아. 못되게 여기 해야지. 초합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왔고. 상대 카우스랑 나랑 카우스랑 느낌이 좀 다른 게 저는 킨드레드가 있어서 데미지 흡수를 한번 하고 들어가서